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2012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2012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학습 부진 학생 파악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가 실시되며 학습 부진 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또 학습부진 종합클리닉센터도 학습치료, 의료,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난해 기초학력 우수교육청들이 학습 및 정서심리 온라인 진단 도구를 공동 개발해 전체 시도에 보급하고 모든 교사에게 정서행동발달 장애 학생 지도 연수를 의무화합니다. 한편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기준을 넘지 못한 학교는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해 190억 원을 지원하며 창의경영학교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경계선상 학교에는 학습부진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